안녕하세요. 샌드박스 게이밍에서 정글러를 맡고 있는 원플릭 김장겸이라고 합니다. 사실 지금 뭐 동부의 왕 자리를 가린다면서 좀 얘기가 있는데 저희 팀이 오늘 승리함으로써 좀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다가갈 수 있게 된것 같고요. 이제 다음 경기가 다이나믹스 전인데 그때 좀 많은 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때 이제 저희가 원래 설계하던 게임 내용이 게임 방향이 있었는데 약간 탑 다이브 상황에서 이즈리얼이 뭐 탑에 테를 타고 뭐 바텀 웨이브를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령에서 싸움이 났었는데 그게 원래 저희가 그리던 방향은 아니었는데 일단 거기서 돌발 상황이 났고 상대가 킬 이득을 많이 봐가지고 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.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딱히 하지는 않고요. 그냥 볼리베어가 약간 많이 공격적으로 하는데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?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. 저번 담원전에서 저희가 지면서 좀 아,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?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 오늘 1세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적당히 했던 것 같은데 2세트에서 다시 이런 좀 힘든 모습 보여드리고 나니까 그냥 저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그냥 여전히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감독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저희 지금 로스터가 완전 고정된 채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첫 번째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저희 감독님이 좀 팀원들, 코칭 스태프까지 합쳐서 다 하나를 모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세요.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감독님이 그런 힘을 갖고 계셔가지고 단합이 잘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 본다보다는 일단 고릴라 범현이 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저는 그냥 옆에서 약간 한마디씩 하는 그런 정도긴 해요. 사실 저도 당연히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요. 일단 저희 감독님 되게 일단 젊으셔가지고 좀 유쾌하신 분이세요. 좀 젊은이들의 그런 언어 유희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냥 딱히 국적을 불문하고 그냥 사람이 재밌으신 분이어서 되게 그런 종류의 재미를 좀 많이 찾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딱 2년 전만 해도 정말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뭐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황이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다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되게 퀄리티가 너무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놀랐어요. 저희 팬분들 중에 좀 미술 쪽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았어요. 그게 일단 제가 도유 방송에서 아이작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캐릭터에 맞춰서 저 챔피언 캐릭터를 그려주셔서 보내주셨더라고요. 그거 보고서 되게 놀랐어요. 일단 무엇보다 다음 주 매치업이 다이나믹스랑 T1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풀업에 갈수 있냐 없냐를 결정할 만한 그 정도로 중요한 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좋은 기억도 있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정말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라인전에서부터 일단 라인전이라는 것도 그냥 3분? 완전 극초반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게 약간 3분부터 뭘 한다기보다 약간 5분 정도는 되고 나서부터 저희가 뭘 한다고 느꼈어요. 그 담원전 때. 담원 선수들은 3분부터 바로 뭘 하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우리가 좀더 3분부터 빨리 뭘 해야 될지 잘 생각해야겠구나라고 느꼈어요. 저희 팀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끝까지 저희 팀 믿고 응원해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 2주년 됐는데 앞으로 3주년, 4주년, 5주년까지도 팬분들과 계속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